중성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가장 세계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러한 엄청난 교회의 양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랍게 참 신앙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주일 예배마다 교회마다 문만 열어놓으면 넘치는 성도들로, 그리고 길에서도 전도하고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이러한 전도의 열기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하면은 뭐 저녁에 모여서 새벽 기도까지 나가는 사람 한 사람 없이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영적인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갑자기 그 양적 성장이 주춤해지고 급기야는 줄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 가운데 또 뭐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우리 개신교라든지 이러한 그 교회와 또 절 뭐 여러 가지 성당 이러한 부흥의 양적 부흥의 역사 중에서 개신교가 가장 주춤세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줄어가는 입장에 있다. 오히려 캐톨릭은 양적으로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왜 그럴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 성장이 안 되고 주춤해졌을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이 생각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열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기. 언제 기도의 열기가 사라졌냐 하면은 큐티 열풍이 불어가면서 말씀 공부 또 말씀 묵상 뭐 이런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희한하게 그 양적인 성장과 큐티 열풍과 이것이 오버랩되면서 성장세가 주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왜 그 기도가 줄어들었는가? 또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이제는 옛날처럼 막 부르짖고 뭐 주여 주여 세 번 뭐 선창하고 그냥 온 목소리를 다하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성 기도라고 해요. 통성. 이 통성 기도라는 것은 말 글자 그대로 소리를 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러한 기도와 간구 이 모든 것들 슬픔,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을 다 토쳐내면서 소리를 나팔처럼 내서 또한 뭐 이것이 크게 내든 적게 내든 일단은 소리를 내서 모두가 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통성 기도요, 합심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성 기도는 세계적인 추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통성 기도를 Korean prayer라고 하기도 하고 글자 그대로 그냥 이름이 딱 통성 기도 이렇게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알만한 그런 분들은 이 통성 기도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독일에서 공부하는 시절에 연극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연극 속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은 그 독일의 그 나치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잡혀갔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두려워 떨면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연극 속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고 있던 그러한 합심기도 통성기도 똑같이 그냥 소리를 내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이 기도하는 걸 보고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역사는 인종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감성을 초월해서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거구나. 근데 사실 그 통성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고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러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물론 큐티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하며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하는 그 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만 한다면은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원한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토쳐내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종얼종얼종얼거리면서 탄식하며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엘리야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은 마치 한나가 새 술에 취한 것처럼 왜 술을 마시는 거 이거 옳지 못하는데 왜 술을 마시느냐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이제 가산을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이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이 몸의 질병은 매우 위중합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나서 그러나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고 즉시 비둘기처럼 학처럼 구슬피 울면서 통성기도를 했다. 이거 통성기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야말로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다 하여서 전심으로 쏟아내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하는 그 기도는 영혼과 몸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기록된 성경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창조된 거예요.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우주가 있으라 말씀하신 그 소리의 능력이 그것이 바로 창조의 에너지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에너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은 문자예요. 그러나 그 문자적인 말씀이 소리가 되어서 이 종을 통하여 나타날 때 이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말씀 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영과 혼을 쪼개는 능력,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소리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다 성경이 있는데 성경 보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야 돼요. 기록된 말씀은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사람의 성대를 통하여 떨림으로 파장으로 에너지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울리고
여러분의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수술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종이 전하는 말의 소리를 통하여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의 역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 너희는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토하라.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독소들, 미움, 분노, 또한 시기, 또한 여러 가지 정욕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으면은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것이 터쳐나와야 돼요.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를 통하여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에 말할 수 없는 통곡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터쳐내는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정화요, 해독의 기능이 바로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특유의 초대교회적인 그러한 능력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운행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학자들이 일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해. 하나님이 귀가 막았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물어보셨어요. 듣기를 원하셨어요. 소경 바디메오, 중풍병자, 모든 아픈 자들이 왔을 때 직접 말하도록 했어요.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소자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걷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의 소리로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묵묵부답으로, 생각으로, 텔레파시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하심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를 향하여 베드로가 손을 잡아 말씀으로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이곳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 그 눈과 귀와 몸을 통하여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것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권능, 생명의 권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뭐 지진이 나고 불이 있고 막 뭐 흔들리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 봐라.
시끄럽게 한다고 막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조용히 기도해야지 뭘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 시끄럽게.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조용한 가운데 들렸다. 뭐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조용히 고요하게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온 예루살렘이 그냥 다 들을 정도로 급하고 강한 태풍보다 더 강력한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몸을 떨며 진동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미움이 터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원통함과 하나님 앞에 남을 미워하는 생각들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독소를 내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는 이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조용해졌어요. 물론 조용한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은 조용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뛰쳐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자랑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로 인하여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누가 어느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루 종일 그분과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고, 그분과 정말 가까이 최취를 맡고 싶은 것이 인간의 성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열정이 사라지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냉담해진다 이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이 식어지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물 봉쇄도 하고 전화도 하고 스마트폰 영상통화도 하고 불이 나게 말이에요. 이게 점점점 줄어들고 점점점 사라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시편 22편 2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마치 한나처럼 술에 취한 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통성기도는 1907년 우리나라에
평양의 그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은 그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통성하며 울부짖고 부르짖고 나가 떨어져서 땅을 구르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남는 성령에 대해 부흥의 역사가 뭐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라든지 이러한 미국의 그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성령의 부흥의 역사면 바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 1907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엄청난 통성 기도와 함께 나타냈던 그러한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쳐낼 가지고 있으면 병듭니다. 그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 그거 내놔야 돼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맨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원장님.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아주 불안해요. 이 장이 안 좋은 거하고 가슴도 답답합니다. 저는 사실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 해독부터 시작해요, 해독. 그냥 변 좀 쫙 볼 수 있도록 하수구부터 먼저 깨끗하게 치워요. 예. 난 변비 없는데 아니, 먹어봐요, 글쎄. 그래서 먼저 쫙 해독을 해. 그러면은 배변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그냥 빨리 낫는다, 이게. 빨리 나아요. 좋은 약 많이 먹고 좋은 음식 많이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맨 먼저 정화의 기능, 카타르시스. 이게 현대 의학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해독 기능. 우리의 영적인 해독 기능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이 오하이오 그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놓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노트에 기록하게 다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팀에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록하기 전에 피를 뽑고 나중에 다 상처, 아픔, 이러한 그 어려움, 분노, 원한 있으면 다 기록한 팀하고 또 일상적인 생활을 기록한 팀하고 또 끝나고 나서 피를 뽑아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확연하게 다른 게 뭐냐? 면역세포의 숫자가 다르더라. 이렇게 자기의 심리적인 상처를 기록했던 그러한 부류들은 면역세포인 T임파구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갔어. 그렇지 않고 일상적이고 기록한 사람들은 그 전이나 그 후나 별다른 다른 게 없었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픔 이러한 것들을 토출해나는, 표출하는 그러한 계기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육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해독부터 하자 이거예요. 제가 소화불량증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하수구부터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고 약을 권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의 원한을 먼저 하나님 앞에 토쳐내는 것. 그 우리의 심리를 그대로 쏟아내는 것. 시편 62편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너희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그래, 토하. 이 토하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세상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끊임없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독소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쓴뿌리, 이 쓴물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해독되게 한다면은 참으로 마치 상처 속에 골마 터지면은
맨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약을 먹는 것보다는 그것을 찢어서 배액을 시키는 거예요. 배액을. 옛날에는 사실 뭐 병원 가기도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그때는 왜 이렇게 잘 골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처, 특히 이 머리 뒤쪽에 목 이런 부위에 골맞춰져. 무릎에 살 골맞춰져. 그러면 종기가 나면은 이거 막 짠다 이게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고약이라고 하는 그 이명래 고약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고약을 사다가 자기 전에 딱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희한하게 그 속에 있는 고름이기가 흐물흐물해져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쭉 짜면 쭉 나와. 그래서 맨 그냥 짜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지금도 생각해.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마치 진짜 뿌리처럼 이것이 톡 튀어나오면은 금방 상처가 나버려요. 이와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 마치 고름이 찬 것처럼 이것이 우열이 생기고 농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짜내는 토쳐내는 그러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가 들어오도록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말씀이 달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지 이것을 경험한 자는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올림픽 그 종목 중에서 우리나라 그 양궁이 얼마나 효자 종목입니까? 뭐 거의 금메달을 휩쓸다시피 하죠? 그런데 그 양궁 선수들이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관역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뭐냐면 자기의 그 근육에 기억된 정보가 있어요. 얼마만큼 근육에 힘이 가고 어떻게 근육이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연습을 통해서 이게 딱 정보가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을 머릿속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역을 보면서 그 근육이 기억한 만큼만 정확하게 쫙 한 다음에 손을 놓으면은 그대로 명중한다. 물론 그 목표를 갖다가 무슨 뭐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근육에 기억된 정보를 그대로 다시 카피하고 다시 재생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 골프도 잘하잖아요. 이 그만큼 우리는 젓가락 문화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작은 근육을 쓸 수 있는 거에 굉장히 좀 탁월한 그러한 그 DNA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 쇠젓가락을 쓰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도를 가지고 뭐 양궁을 쏘고 아니면 골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뭐 1, 2, 3위 우리 한국이 차지하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US 오픈에 우리 한국 여자 선수를 얼마나 칭찬했어요. 1, 2, 3, 4, 5등이 다 한국 여자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만큼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근육이 아주 예민하고 적합하게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근육도 우리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기도를 통한 훈련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은 금방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마음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마치 마라톤 훈련을 하듯이 아니면 뭐 무슨 뭐 담배를 들고 뭐 아령을 들고 연습하듯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의 훈련을 하게 되면은 조금 어려움이 닥친 거 금방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을 통해서 이것을 능히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근육, 영혼의 근육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는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방법을 매일 연습해야 돼. 이렇게 함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 있을 때 우리는 능히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근육, 영혼의 근육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화살을 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휘두를 때도 근육으로 하는 거예요. 영혼의 근육으로. 이것을 잘 사용하는 법을 매일매일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답습할 때 때가 되면은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정확하게 원수의 염통을 꿰뚫는 놀라운 능력의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정말 땅을 고치는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리매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3년 사할린 그러한 공중을 날리던 칼기 007 칼기가 피격됐잖아요. 거기에 269명 전원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이 기장이 자기 위치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사할린 상공에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라예요. 그러나 이미 때가 늦어버리고 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 소련의 말이에요. 그 적기가 그냥 그대로 그냥 미사일로 쏴서 격추되고 말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내비게이션 우리가 항상 어디를 목표를 향해도 그 내비게이션을 딱 설정을 해놓고 가게 되면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경고의 사인이 오잖아. 땡땡땡땡 하면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우회로를 가십시오. 아니면 다시 유턴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잘못된 위치 설정을 깨닫고 즉시 돌이킬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하는 짓이 마치 송곳에다가 내 발을 치는 어리석은 자와 같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향방을 바로 자리매김하게 해주고 또한 자리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즉시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라. 이건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근심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게 돼요. 안개와 갇혀서 앞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의 구름이 우리의 영혼을 에워쌀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고통 중에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거 기도하라. 예. 여러분 이거 습관인데 운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여러분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 담벨이나 이러한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이 가벼워져야 돼요. 이러한 근심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가까운 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고민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의 근심을 토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세요. 하나님 바쁘신데 나 같은 사람 이렇게 귀찮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하나님은 그걸 짊어지시기를 기뻐하셔. 여러분 자식이 아프고 힘들어 가는데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아픈 걸 좀 덜어주기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제 막내딸 그 어렸을 때 같이 산책을 가게 되면은 뭐 책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나한테 그냥 다 던져. 다 맡겨버려요, 그냥. 그래도 그것이 싫지가 않다, 이거. 왜 싫지가 않아요? 딸을 보니까, 아, 얘가 평안하게 가는구나. 가벼워졌구나. 마음이 즐거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과 짐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네. 여호와께 너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 맡기라는 거예요. 마치 소파에 피곤할 때 몸을 쫙 맡기듯이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스트레스 받지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게 되고 심혈관 질환, 중풍 질환 또 그 손과 선 호르몬인 멜라토닌 잘 분비가 안 돼서 불면증에 시달리죠. 심장도 심근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요. 검사해보면 이상이 없어. 그런 사람들 보면 심근 스트레스. 마치 그 심장의 근육이 담이 걸린다. 위에도 담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힘들게 움직여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요. 이 화병이라는 게 다 그런 것입니다. 검사해보면 별 이상은 없지만 그러나 모든 근육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그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호르몬 이러한 것 때문에 그냥 긴장이 되고 세로토닌 호르몬은 또 팍 줄고 면역세포도 줄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감기도 쉽게 들게 되고 그 똑같이 밥을 먹어도 식중독에 쉽게 걸리게 되고 감기가 난 듯 하다가 또다시 들어오고 사실 이런 것들이 약을 먹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스트레스를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쉰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 많이 자보세요. 더 감기가 더 심해져. 여러분 사우나 가서 좀 몸을 좀 쫙 풀면 좋겠거니 가보세요. 그러면 감기가 더 깊숙이 들어가 기관지염 가래가 더 심해지고 색깔도 노래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육신이 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쉬어야 돼.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버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을 그대로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기는 것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는 내려가게 돼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시편 107편 6절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또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예요?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읍, 결국은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는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이것이 남쪽인지 북쪽인지 구분이 안 되면 나침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이 인도하는 대로 목표 설정을 하고 항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숲에서 길을 잃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무의 나이테를 보게 되면 북쪽은 촘촘하고 남쪽은 넓직넓직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두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거할 성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할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방문하는 곳이 아니고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 아니면 거기에서 낙오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짧은 것에 두지 말고 멀리 거할성이 있는 곳에 그 성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는 삶을 사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고 그냥 뭐 내일 어떻게 되든지 뭐 오늘만 즐겁게 살면 되지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서 겸허한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해독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한번 그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곳이 뭐 골방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산책을 하면서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술로 꼭 소리를 내지 않아도 입술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매일매일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거할 성에 안전한 포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세상 속에 받는 어려움과 힘든 여정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준비를 매일매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쳐내어 기도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단비처럼 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통성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담을 무너뜨릴 거예요. 여러분의 파여있는 모든 심령이 메꿔짐을 받고 상처가 싸매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 잊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여러분의 영광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와 여러분의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